할머니와 멜로디언 시크릿타운의 호수에 피크닉을 간 주주와 친구들은 신비로운 알을 발견합니다. 그 알에서 황금 목소리를 가진 전설의 새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와 친구들은 엄마 새를 잃은 가엾은 알을 데려가 키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황금 목소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신비의 알을 애타게 찾던 검은 마녀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나뭇잎을 모아서 알다 지링지링 지리링 빙속의 달. 와, 어? 좋아. 이렇게 레인트리 사이에 둥지를 틀자. 릴리? 응. 엄마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그런데 저게 정말 알이 맞긴 한 거야? 굉장히 단단하고 이상한 소리까지 내잖아. 글쎄, 하지만 저렇게 생긴 알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정말? 좀 수상하긴 하지만 위험해 보이진 않아. 부화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알이라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을 거야. 맞아. 레몬 홍차 케이크 완성이요. 모두 어서 와. 우와! 레몬 홍차 케이크다! 우리도 가보자. 어. 난 믿어. 네가 꼭 부화할 거라는 걸. 릴리! 이것은 새로 난 바퀴 자국! 폭이 좁은 걸 보니 자전거 바퀴가 분명해! 자국이 선명한 걸 보니 여기를 떠난 지 얼마 안 됐군. 수상한 냄새가 나. 분명 신비의 알과 관련이 있어. 이 자전거들이 분명해. 그렇다면 범인은 저 안에. 맛있다. 천천히 먹어, 주주. 정말 테리의 솜씨는 점점 더 좋아진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 이제 배부르다. 주주, 안 갈래? 먼저 가. 안녕. 그럼 우리 먼저 일어날게. 주스도 좀 마셔. 주주, 체하겠어. 알았어. 테리, 안녕. 조심해서 가. 테리, 정원에 있는 동지 좀 잘 부탁해. 걱정 마, 릴리. 와, 대단한 꼬마 돼지야. 저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테리, 저녁 메뉴는 뭐야? 주주, 저녁 메뉴가 궁금하면 설거지를 도와주는 게 어때? 뭐 그쯤이야. 난 착한 주주니까. 안녕하세요, 할머니. 연주가 정말 듣기 좋아요. 연주라고? 이건 그냥 장난감 멜로디언이란다. 멜로디언에서 이렇게 멋진 소리가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오래돼서 소리가 날까 싶었는데. 맑고 편안한 소리가 나서 연주하신 멜로디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랄까, 슬프지만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너도 음악을 하니? 피아노를 조금 치긴 하는데 형편없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로 흉보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은 너와 네 피아노에게도 큰 실례란다. 네,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어. 이거 한번 연주해보지 않을래?
혹시 마음에 든다면 이 멜로디언을 선물해도 될까? 낡고 망가졌지만 소리는 여전히 맑고 깨끗해.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기는 거의 폐품이나 다름없는걸. 나처럼 말이다. 난 이제 늙어서 손가락 움직이기도 힘들단다. 나야말로 네 덕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신 기분이란다. 아, 네 이름이 뭐니? 릴리예요. 릴리, 이름도 예쁘구나. 만나서 반가웠다, 릴리. 저야말로 만나 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맛을 내 평생 모르고 살았다니! 억울하다, 억울해! 아, 행복한 기분이란 게 이런 거였어? 좋은데? 아주 좋아! 어? 이게 뭐야? 누가 내 앙팡이를 다 먹었어! 이런... 너무나 이 시뻘건 앵무새! 이리 와! 서라고! 너 이리 오지 못해!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지링 지링 지리링! 핑크 스파이더! 요건 몰랐지롱! 주주? 어, 안녕, 릴리? 어. 이 멍청한 바로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냐? 우림이 말을 하네?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잘못 봤나? 만들지 못해! 어, 깜짝이야! 어떠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검은 마법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지. 부블라디 부블라다. 영원한 검은 마법의 어둠 속에 갇혀라!